네.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신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큰 소리로. 누구세요? 복대동이요. 네? 복대동이요? 네. 아까 공주라 그러더니 왜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사장님은 공주에서. 공주시 오셨고. 여기 계신 분은? 네, 청주에 살. 아, 지금도 현재 청주에 살고 계세요? 네. 복대동에? 네. 아, 난 공주인 줄 알고 물어볼 말을 막 공주 얘기만 잔뜩 준비해 놨네. 예, 공주의 특산물, 공주 자랑, 공주에서 몇 년에 살았나, 뭐 공주 쪽만 생각하고 있었죠. 아, 아. 그럼 이제 복대동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복대동 토백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 살다가 오셨어요? 저 충북. 좀만 가까이. 네. 충북. 아니요, 저기 마이크로 가까이. 그 충북 어디요? 네. 여기도 충북인데. 진천에 살았어요. 진천? 아, 진천에 살다가. 네. 뭐 시집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쓰라이 자제분은 몇 분 하셨어요? 이녀, 일남이요. 이남? 일녀요? 이녀. 일... 이녀. 이녀, 일남? 네. 오, 자제분 세 분 하셨어요? 네. 오, 애국자세요. 네. 애국자입니다. 일단 세 명 남은 애국자야. 우리 언니는 몇 명 날 거예요? 아, 아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하면. 세 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살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명 나올 거예요. 세 명의 애국자예요. 두 명은 그저 그런 거예요. 네. 한 명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세 명 나니까 한 명 더 낳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요. 짝이 안 맞아갖고. 네? 낳고 싶은데. 낳고 싶은데 누가 말려요? 네. 누가 말려요? 딸들이. 딸들이요? 네. 왜요? 또 딸 낳을까봐? 아니요. 그럼요. 싫대요. 아, 우리 따님분들은 욕심이 많아요. 자기만 네. 사랑해달라고 네. 뭐 그러는 것 같아.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본인은 더 낳고 싶은데 네. 노래는 어떻게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어떻게. 자, 그러면 제 따님분들한테라든가 누구한테 할 얘기 있으신 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아, 내가 나중에 이, 여기 왔는데 자, 이거는 진짜 이 사람한테 아니면 이분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분 생각나는 분 있어요? 이런 얘기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네. 글쎄요. 여긴 처음이라. 처음이라 뭐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 그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요? 비가 온대요 지금. 그 사람. 그 사람. 그 노래. 아, 노래. 아, 그 사람. 아니면 옛날 그 사람. 첫사랑? 그렇진 않아요. 야, 그럼 첫사랑은 언제 생각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생각 안 나요. 아, 네. 첫사랑이 없었나 봐요. 막걸리. 그 이제 주당이 얘기하는 거고요. 네, 주당 분이.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 아, 첫사랑은 기억도 안 나니까 너무 많아.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비 오는 자체가 좋죠. 그냥 비 오면 야 비가 오나 보다. 네.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이제 이런 네. 분들이 삶에 찌들은 거죠. 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어 문화를. 아,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그냥 아 우산 챙겨줘야지. 네, 눈이 오면 아 길이 미끄럽겠구나. 그죠? 그죠? 네. 네,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아, 없어요? 네, 재미 없게 사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18살인데. 그러니까 벌써 그냥 다 삶이 그냥 애들 키우다 보니까. 네. 자, 도전곡은 뭐예요? 이사니까 예언이. 네, 이선희 씨의 연인 쉽지 않습니다. 네. 연인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못하면 어떡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쳅시다. 네. 인연이라고 하죠.
굉장히 당황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어, 왜 그러셨어요? 왜? 얘기 좀 해보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왜 그러셨어요? 처음이에요. 뭐 들쑥날쑥 이렇게 불렀다고. 네. 네티즌 분들이 지금 그래요. 이쁜 언니나 통과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글자 올라옵니다. 네. 바로 그 앞에. 네. 마음이었는데 애석합니다. 들쑥날쑥 음정박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3, 82, 80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애석하게도 술을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희 언니도 잘 마시겠대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